B. 이 할아버지고요. 이 할아버지의 특성은 레프트 비하인드, 남겨진 것들이라고. 당신이 게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생존자라면 남은 발전기 숫자 하나당 수리 속도가 19, 22, 25%로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퍽은 빌려온 시간. 살인마 근처 갈고리에서 동료를 구할 때 당신은 알 수 없는 힘이 가득해지는 것을 느낀다. 게임에서 한 번 두려움의 영역 안에서 갈고리에 걸린 생존자를 구하고 20초 내에 당신이나 구출받은 생존자가 살인마에게 죽어가는 데미지를 받는다면 쓰러지는 대신 30초, 35초, 45초까지 레벨을 따라서 출혈 타이머를 얻는데요. 그러니까 구했는데 바로 딱 맞아도 안 쓰러진다는 거야. 안 쓰러지고 피가 나고 피 다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0초 뒤에 쓰러진다는 얘기인가? 그런 스킬이 있고요. 지속시간 중 다시 데미지를 받거나 타이머가 종료되면 죽어가는 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은 과거의 전투는 살아남는 법을 알려준다. 게임에서 한번 죽어가는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회복속도 15, 25, 20, 25 상승이고요. 이게 뭐냐면 지렁이 상태에서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예, 말도 안 돼. 완전 사기 아닙니까? 거의 돕기 위해서 태어난 캐릭터다. 지렁이 상태에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데 지렁이를 한 80%까지 85%까지 마지막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킹갓. 제가 지금 11만 2천원 모아놨는데 이걸로 어디까지 찍을 수 있을지. 아마 10레벨의 스킬이 그 아까 말했던 스킬 3개 중에 하나가 나오고 15에 하나, 20에 하나인가? 10에 하나, 15에 하나, 30에 하나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발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이건 어차피 다 찍어야 되잖아, 그쵸? 언제 모았냐고? 원래 좀 있었고 어제 한 3-4판 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모았는데 그래도 10만 가지고는 얼마 못 찍어? 이거 5레벨까지밖에 못 찍나요? 아 그래? 한참 멀었네. 뭐가 떴나? 다른 코스튬 보여달라고? 아 다른 코스튬, 다른 애들 코스튬 나왔으니까 그쪽 보여드려야겠다. 일단 얘는 없고요. 아 나 이거 빨간색 티셔츠 어딨지? 얘도 뭐 나왔다던데. 빨간색 티셔츠랑 대머리 이런 거 어딨나요? 얘 뭐 대머리 있던데. 빨간색 티셔츠 레포드 있으면 준다며. 나 레포드 있는데. 없어. 18렌 켜나가면 다 모을 것 같다고? 이거 다 원래 있던 건데 이거 어떻게 봤지? 김풍은 무슨 빠박이 나왔더라고. 그거 게임 껐다 켜야 준다고? 어저께 껐다 켰는데? 이거랑 레포드랑 무슨 관계냐고? 얘가 레포드에 나오는 캐릭터라면 난 잘 모르는데. 일단 찍어볼게. 노란 뒷배경에 새로 생긴 코스튬이라고? 아 그래 이거? 빠박이는 어떻게 해요? 요거? 혹시 왜이래? 탈모 어떻게 해? 탈모? 요거? 어? 맨 빨간 티셔츠 맞네. 뭐야 개구리야. 이육맨 얼굴, 머리 왜 그래 이거? 머리 완전 빠박인데? 아 레포드 캐릭터 복장이야? 아 그래요? 빠박이 무서워? 얘는 안 나왔나보다. 얘는 없네.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고 그런가 본데. 얘는 인기가 없어.
깨도 없고. DLC 캐릭터는 안 나왔나 본데. 빠박이는 따로 얻어야 되나? 김풍 빠박이가 따로 있던데. 골프 좀 찍고 한번 좀 해볼게요. 돈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10레벨까지 찍어야 되는데. 그래야 스킬이 나올 텐데. 새로 나온 스킬. 이게 뭐야? 아, 오버랭이구나. 아, 빡빡이 스트리머한테 주는 거예요? 아, 그거 트위치 무슨 이벤트 하던데 그거 할 때 주는 건가 보네. 그거 뭐 2시간 방송하면 뭐 한다며, 뭐 준다며 할 때. 끝났나 그거? 잠시 언제부터 되지? 레프트 비하인드 나왔다. 나왔어. 이게 그건데. 아, 오레벨 하나 나오는구나. 당신이 주어진 일을 마칠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이 게임에서 마지막 남은 생존자라면 남은 발전기 숫자당 수리 속도가 19% 증가하는 커먼팩. 아, 하필 이게 나오네. 꾸진 거. 내일이야? 아, 그래. 저거 말고 더 좋은 거 주지. 저거 말고 저거 지렁이에서 일어나는 거 주지. 지렁이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 공룡이지. This is happening. 이거 잠식 몇 레벨부터 잠식이 되죠, 여러분들? 3000, 5000, 8000. 아직 잠식 안 되지? 야, 이거까지 또 못 찍겠네. 꾸진 거 나왔어. 10레벨부터 잠시야. 지금 다 찍어야 되죠. 몇 판 이겨야겠는데. 아, 이런 거 나와, 이거. 10레벨에 하나 더 나오겠는데? 지금 7레벨? 가보죠? 금방 굽는다. 여기 무슨 서비였더라, 근데? 10만이나 썼는데 7렙밖에 안 돼? 이거 운, 이것도 운도 좀 있죠. 레포대랑 콜라보 한 거래. 내일 이벤트 때문에 다 대받았다고? 이벤트는 내일인데 이거 패치됐어요. 신규 생존자. 그래서 많이 하는 거겠지. 여기가 스팀의 시공의 폭풍이냐고? 가볼까? 저 지금 그거 배웠어요. 나 혼자 남으면 발전기 속도 빨라지는 거. 스릴 같은 거. 다음 전용 퍼그는 언제 나오죠, 여러분들? 랜덤인가요? 입에서 불나염님 11,9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염. 블랙레인님도 감사합니다. 나 지금 퍼그 하나도 없어. 아, 맞다. 하나 꼈어야 되는데 안 꼈네? 그거 안 꼈어. 먹은 거 그냥 왔어. 일단 몸풀기로 한번 아무것도 없이 가보도록 하죠. 살인마는 아직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살인마가 좀 좋은 게 많이 나와야 돼. 그래, 살인마를 많이 하지, 사람들이. 뭐야? 아, 잘 됐다. 안 퍼지. 이게 뭐죠? 이게 뭐야? 터트리는 거네? 이런 것도 있네? 한번 해봐야지.
올 서바이벌 점수 많이 주는 거. 점수 75% 75% 있다. 이걸 점수 방패 한번 가자. 퍽은 레프트 비하인드, 그 다음에 호프가 뭐였죠? 발전기 다 하면 속도 빨라지는 거였나? 5%? 그쵸?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도 새로 나온 퍽인데 상점에서 본드 사라고? 뭔 본드? 문 열리면 빨라지는 거. 난 환생 언제 해보나? 나도 환생 한번 해보고 싶다. 밥 먹고 게임만 하면 되는 건가? 잘하면? 한 판당 한 2, 3만 원씩 먹으면 환생할 수 있나요? 할배 신음 소리 듣고 싶다고요? 걱정 마세요. 죽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LFD에서 나왔는데 뭐 죽었다며. 죽은데 여기 와서 죽어 있는 거야? 여기는 아시다시피 엔티티의 가상 공간으로서 탈출해도 다시 잡혀와서 끊임없이 무한 반복으로 계속 살아나야 된 저기 탈출해야 된다. 고통스러운 공간이다. 뭘로 유저야? 죽었어도 또 죽어. 탱크한테 명치 맞고 죽었다고? 아 그래? 고생하시네. 담배 있네. 담배 손에 그거 있어요. 그 중국 그거 있죠. 불꽃놀이 할 때 많이 쓰는 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근데? 아 M2로 쓰는 거구나. 침착하게 지금 블러드 포인트 75% 증가하는 거 찍었거든요. 무슨 카테고리였더라 근데? 최대한 점수 많이 먹어서 새로운 스킬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아버지 뭔가 좀 있어 보여. 장인 같은 느낌이야. 발전기 하는데? 그쵸? 더럽게 오래 걸리네. 핫! 앞에 지나갔어. 근처에 있는데? 어? 칼 소리 난다. 저기 있다. 저기 있네, 저기. 뭐 하는 거지, 이제? 저 앞에서 뭐 하고 있는데? 뭐지? 이거 어디 서비야? 진짜? 좋아, 150점. 좋아요. 아,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아, 물론 어제 한 두세 판 했는데. 이렇게 빨라. 침착해. 좋아요. 점수 너무 짠 것 같아. 뭐하지 살인마? 우리 다 안전한데? 핫! 150점. 좋았다. 침착. 우리 여기 한 명 더 있었네. 내가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보소. 야 살인마 허접이야. 야 빨리 해. 야 소리 난다. 저 근처로 오는 듯. 나 폭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보인다. 숨어 천천히 안전하게 하죠. 저기 있다. 저기 살인마 저기 있어. 보이세요? 지금 더 죽고 있어. 덫을 설치 중이야. 죽고 있는 거야. 블랙 레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 발전기 한 사람이 없지?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야, 이번 연속 터졌어. 살인마 오토도 있어? 봐봐, 터져도 애들이 안 온다. 뭐야 이거, 훈련장 아니야 이거? 사람도 AI고 살인마도 AI 아니야? 왜 안 와? 뭐지? 돌리자, 점수나 먹자. 뭔가 이상해. 훈련장 아니야 허수아비? 뭐가 잘못됐어. 손에 든 거 그거예요, 불꽃놀이. 이거 터지는 거 의외로 멀리까지 안 들린다고? 보이잖아 근데 터지는 게. 저기 하나 있다. 일단 살아있는 사람 하나 있어. 너무나 평화로워. 엄마 깜짝이야. 그냥 돌립시다. 아, 살인마 이상해. 아이고, 아 너무 여유 있는데? 아무튼 전혀 올 생각이 없어. 살인마 처음 하는 거야. 진짜 무슨 오토가 있어? 저렇게 하면 점수 주지도 않을 텐데. 잘 됐고요. 그러면 다른 것도 점수 좀 먹어야 되는데. 어, 살인마 소리 난다. 한번 찾아볼게요. 뭐 하는 거야 살인마 도대체? 어? 긴장감 이렇게 팍! 팍팍 덤비란 말이야. 어? 이거 하나 남았네. 초보 아닐까 초보? 살인이 아니야 살인이? 왜 안 돼 이거? 어? 뭐야? 왜 안 돼? 한 번에 돌리는 거 했나 본데? 저기 있다 살인마. 보이세요? 한번 쫓아가 볼게. 매크론지 아닌지. 일단은 출구로 가긴 가는데? 공격하잖아. 공격은 하고 있어. 잘 못하는 건가 봐. 근데. 나 근데 점수 안 될 것 같은데? 어? 아 다행이다. 공격이 좀 어설퍼. 뭐지? 나 점수 안 될 것 같은데? 되나? 발전기 두 개에 그냥 사는 거밖에 없어서? 아! 이게 안 되나? 이게 70점 모자라나? 아 괜찮아요 지금. 점수가 필요하니까. 뭐지? 턱걸이 안 됐어. 모자랐어. 말도 안 돼. 제대로 되는 녀석이 오란 말이야.